이제 자 오늘 아마 수업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하고 근데 요 두 번째 시간이 바로 두 개, 자 두 개씩은 나오는데 하나는 그래도 쉽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외국인도 하나,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하나.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별로 신경 쓸 거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앞으로도 자 실무하실 때 허가구역은 돈 된다. 요 생각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나중에 뭐 실무하실 때는 돈하고 연결을 해놓으셔야 이제 나도 좀 돈을 벌고, 난 매도머신도 돈을 벌고, 뭐 돈 벌어주면 그냥 아주 줄 서 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291페이지 보실까요? 자, 외국인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작년 때는 약간 좀 쉬웠습니다.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것 같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외국인인데, 자, 외국인에서, 자, 291페이지에 여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용어는, 여기는 자꾸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냐? 그 외국인 누군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용어는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 앞으로도 또 내볼 만합니다. 어렵진 않는데도 자꾸 냅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외국인은, 자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화해서 이제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그럼 외국인 아닐 거고 여기는 외국인일 겁니다. 내국인 아니고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60일 6개월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받으라.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입니다. 연원을 많이 냈습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얼마가 2분의 1 이상이, 2분의 이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2분의 이상이 바로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면은 한 50명, 50명 이런 식으로 외국인, 내국인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뭐라고요? 외국인. 그러면 요 외국인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분의 1입니다. 정말 50대 50 이래도 다 외국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내국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2분의 1만 돼도 다 외국입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4번에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그리고 임원 등. 자, 그 임원이 2분의 이상이. 그리고 또 여기도 외국 법인 또는 단체면. 여기도 누구다? 외국인. 또 여기도 이제 임원급들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외국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게 쪽입니다. 자본금. 자본금 2분의 이상 또는 의결권. 의결권 2분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다 뭐라고요? 외국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본금 1억 아니면 또 1억. 내국인, 외국인 같이 가지고 있으면 저거 외국인이다. 그입니다.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닐 정도 그냥 외국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다. 내국인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거의 뭐 내본 적은 없고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서로서로 주의가 상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한테도 토지를 취득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치사한 보복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상호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할 거라고 생각 못하시고 나중에 국토교통부에 물어보기나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취득해서 잔금 치러놓으니까 등기 안 된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는 다 상호주의와 관련해서 취득할 건데 이상한 나라는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다 물어보세요. 그 나라 국민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냐고. 물으면 바로 답 나올 거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60일 6개월 하다 매년 꼭 나옵니다. 특히 이제 6개월짜리 계약 후에 여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 여기는 계약에다가 동그라미가 계약금 매매나 증여 교환도 들어갑니다. 그런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볼까요?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60일 이내. 거기도 꼭 밑줄에 놓으시고 계약은 동그라미 해놓고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네. 내국인하고 똑같네. 외국이나 내국인은 똑같아 일단은. 근데 계약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는 매매만, 여기는 매매 외에도 여기는 들어갑니다. 증여도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갑니다. 좀 종류가 많아 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2번. 요 놈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여기는 6개월이요. 네, 60일이 아니요. 그럼 이제 상소, 그리고 경매, 그리고 판결, 합병, 요런 거는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계약외입니다. 이놈 6개월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제안은 계약외. 계약외만 꼭 밑줄을 자를까? 이제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갔습니다.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면은, 여기는 얼마라고? 왜 그래놓고 이제 60일 그럽니다. 얼마요? 6월. 3월이라고 한번 또 내봤습니다. 아니요, 6월. 6월. 60일 6개월. 한 반년이니까 신고해야지. 그러다가 까먹게 생겼다. 정말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계속 부여.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2분의 1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2분의 1이 되면은 외국인 개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0대 50 되면서 외국인. 그러면 계속 토지를 보유하고 싶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적용됩니다. 이걸 계속 보유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도 그냥 계속 보유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두 번째 끝에 볼까요? 외국인 등이 당의 부동산 등은 뭐 계속 보유. 여기도 계속 보유에다가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 외. 네, 세 번째는 계속 보유 제목이라도 좀 써놓으면 아주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뭐만 60일입니까? 계약만. 계약만 60일. 계약 외. 계속 보유는 얼마라고요? 6월. 시험 문제 꼭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설명도 못하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라는 거 아니고 손짓 발짓 하면 다 할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뭐 네, 대한민국 국민 말은 더 잘 들을 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허가인데요. 여기 이제 허가는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1번 허가구역 어디게? 시험 문제 많이 봤습니다. 먼저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거 사전에 먼저입니다. 전에. 그리고 신고관청으로부터 어디라고요? 허가를. 근데 작년도에도 또 나왔는데 국토교통부한테 허가? 아니요. 국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 또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 말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냥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또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적이 뭐게? 기억년, 디귿일 쭉 써놓고 어디냐고 물어본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또 안 냈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93페이지 꼭대기 볼까? 군사. 거기 군사기지 할 때 군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그리고 첫 번째 끝에 볼까요?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 토지를 취득하면 관리가 곤란해지니까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 그럼 외국인한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 지역은? 군사기지.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그 지역이 군사기지다. 이런 거 나와 있다는 겁니다. 헌법 배우면 알아.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고요.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이런 게 박스에 들어갔을 겁니다. 저거 허가 받아. 신고가 아니라 허가야. 허가 안 받으면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내줍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에다가 동그라미니까 문화, 지정문화재. 거기도 지정문화재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문화재. 자, 이러면 뭐에다? 신고. 여기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 받아라입니다. 군사. 그리고 지정문화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취득을 안 할 건데 뭐하러 저렇게 문화재라고 취득을 하나? 지네 나라 없다고 아주 이쁜 거 꽂혀갖고 저거 사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그리고 군사기준을 취득 안 합니다. 그 지뢰밭인데 뭐하러 사신대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발목이 없어집니다. 야, 이 정도니까 군사기지 취득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취득 안 할 건데 저것들을 왜 취득하나? 싸다고 취득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하고 니를 보실까요? 요 두 개는 환경에다가 동그라미 해줄까요? 그럼 말이 되죠? 군사문화 환경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디귿번에 생태 경관 보존지역. 생태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지역. 자, 보존받기 못하니까 개발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개발지역보다 더 심합니다. 생태 경관 보존지역. 하다 경관이 끝내주는 지역이라서 보존을 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개발 자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여기도 한번 이제 경관 보더니 아주 좋아가지고 저거 사겠다고 발악을 합니다. 내국인은 살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막 사슴 노루가 뛰어다니니까 저거 잡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여기도 이제 환경인데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환경이 아주 끝내주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을 아예 안 할 거랍니다. 개발 자체를 못해 아주 그림의 떡인 땅이 바로 요건데 바로 외국인들은 사겠다고 바라기라는 겁니다. 허가 받아라 그럽니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요 소리입니다.
하여튼 외국인 취득하면 관리만 엄청 곤란해져. 그러니까 허가 받아. 그럽니다.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안 내줄 수도 있다. 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많이 내봤고요. 자, 2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세 번째, 허가 신청하면은 얼마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올까요? 엄청 고민하시나 봐. 15일입니다. 자그마치. 우리 법령에서 15일 거의 안 나옵니다. 15일. 이게 또 7일. 그리고 14일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5일. 딱 보름입니다. 15일 밑줄을 좀 자르시고요. 요 15일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 얼마다? 15일. 정말 엄청 고민하시나 봐. 자,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여기도 이제 효력 자체가 있다 없다? 무효. 아예 무효입니다. 뭐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발생 안 합니다. 토지 허가 규정 위반해서 허가 받을 지역에서 허가를 안 받은 게야. 뭐라고요? 그 허가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은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 발생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무효 이렇게 쓰는가요?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로를 1번을 볼까요?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외국인한테 욕해도 못 알아듣겠지 아니면 욕하면 알아듣겠지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루를 볼까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괜히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고? 신고는 요구 안 합니다. 근데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을 하면은, 아래 볼까요? 효력은 또 무효인데, 여거도 먹고 교도소 간다니까요. 요건 어떻게 안 돼요? 2년, 그러고죠. 2년. 2년 이하의 징역. 아주 감정을 팍팍 실어갖고 2년 하고 교도소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라고요? 2천. 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 있습니다. 2년에 2천. 그리고 양벌. 양벌은 놔두시고 뭐 둘을 나란히 벌한다. 저런 것도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그리고 300만 원짜리 계약. 여기는 500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약은 60일 이내 똑같은데. 그리고 얼마라고요? 300. 여긴 정말 500이 없습니다. 자, 제일 아랫줄에 계약인데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 300만 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500X. 그게 또 외국인한테도 500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500이 없다. 외국인은 300. 300만 원 약과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많이 봐주나 봐. 맞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에는 이거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한 개도 안 아파. 아주 손방망이입니다. 6개월이고 100만 원 밖에 안 되고 됩니다. 때리려면 때려봐. 그까지 그 내고 말지 이럴 것 같습니다. 계약 외. 자, 기업번에는 계약 외. 그리고 자, 니은번에는 계속 보유.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 그것만 꼭 밑줄 놓으실까요?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라고?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저기 위에 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부가관청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박스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문제가 나와요. 계약. 이제 얼마라고요? 60일. 그리고 제재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 없습니다. 여기다 또 100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특히 이제 계약외가 판결, 상소, 그다음에 경매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외국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계약외입니다. 얼마? 60일, 여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100. 계속 보유도 얼마다? 102이다.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도 먹고 교도소가 요걸 어떻게 한대요? 2년. 2년이야 징역이나 2천만 원이야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갈 준비해라.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거 뭐 기출문제고요. 자, 기출문제. 우리 뭐 요거는 너무 쉬웠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보긴 할 건데 여기 한 문제가 몇 년. 역시 작년도에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아마 올해는 옳은 거 해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틀린 거 틀린 거 작년도에도 틀린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토지 거래 허가. 여기도 별표 3개 놓으실까요? 허가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부터 먼저 받아라?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근데 왜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한대요? 투기가 심하게 발생하니까.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허가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허가구역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원래 요놈 공법에 있다가 공법에서 법령으로 넘어왔대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와도 되고요. 자, 먼저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우리 공법 시험 문제에서도 허가구역 누가 지정? 그리고 누구한테 허가받아? 이것도 최근에 역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법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왔대요. 원래 국토법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뭘 볼까요? 누가 허가구역 지정한다고요? 자, 세종시 어디는 허가구역 2여. 이런 식으로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옛날에는 장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있다고요? 시도지사.
자, 장관 옆에 시 도지사도 밑줄을 좀 자르놓으시고요. 자, 시험장 갔더니 국토교통부 장관만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맞았을까요? 틀린 내용입니다. 옛날엔 정말 잠시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시 도지사도 지정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네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 여기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가가 급격하게 막 눈만 뜨면 100만 원, 1000만 원 막 올라갑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니까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국가가 돈 된다고 아예 국가가 거짓말 안 할 건데 아주 돈 된다고 알려주는 땅입니다. 가서 그냥 묻지 말고 줄 서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대요. 아직 좀 안 올랐으면 이제 앞으로 한 1개월 후에는 막 오를 수도 있어. 이런 땅을 좀 묻지 말고 무조건 가가지고 줄 서서 무조건 사시라는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국가가 입증한 데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몇 년 이내 기간을 정한대요? 5년. 근데 5년 우르 그러면 안 됩니다. 5년 뭐라고요? 이내에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2년도 되고 5년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년 이내. 여기도 누가 지정하고 왜 지정하고 몇 년 이내냐고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요. 먼저 기업번 여기다가 이제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님번에다가 거기다가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문장이 같이 있으면 이걸 바꿔볼까 출전으로 맨날 그럽니다. 먼저 허가구역이 둘 이상. 둘 이상이 뭐라고요? 시도. 그러면 우리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딱 나란히 일부씩이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할까요? 그럼 우리 세종시장님하고 대전시장님이 맨날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한 달 내내 싸우고 1년 내내 싸웁니다. 해결이 날까요? 안 될까요? 안 나겠죠. 둘 이상의 시도가 이렇게 거쳐져 있으면 해결이 안 나옵니다. 니네 둘 다 빠져 그럽니다. 둘 빠지면 누굴까요? 윗사람. 윗사람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시험장에 갔더니 둘 이상 시도 그래놓고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가 할 거예요? 어느 도가 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니은번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동기랑 시도 우리 경기도 아주 넓다 보니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거기하고 나란히 이렇게 같이 커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냥 도지사가 하면 되지. 동일하니까. 자, 니은번에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면은 누구라고요? 시, 도지사가. 여기다가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하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해도 돼. 둘 이상이니까 국장이 등장한다. 라고 그것만. 그리고 뭐 다만은 뭐 의미 없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꼭 주의하시고요. 뭐 그 정도 간단하게 내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2번, 3번은 그냥 참고만 쭉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 요거 이제 그림을 좀 복잡하게 막 그려놨는데, 한 번 정도 돌고 나면은 연험도 왜 이렇게 그려놨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그 그림 아래쪽에 4번에 보실까요?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해서 봐라. 라고 공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보고 싶네요. 왜 허가구역 지정했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고 열람.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바꿔볼 만합니다. 한번 4번 보실까요? 자, 우리 시장 권수구청장 뭐 이 정도는 거의 뭐 낼 정도는 아닐 건데 등기소장한테 통지하고 여기입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며칠 이상 공고한대요. 7일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 15일 그럴 겁니다. 얼마요? 7일. 근데 공고의 기억자가 7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고도 77 이렇게 보니까 얼마라고요? 7일. 아까 별짓을 다 해갖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요. 근데 공고 내용을 얼마 이상이라고 여기다 아마 7일 또 그럴 겁니다. 열람을 7일. 그럼 옆집도 줄 서 있을 건데 7일 만에 다 열람이 됐니? 그럴 겁니다. 보고 싶다. 국민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세종 성사부터 막 저기 막 줄 쫙 서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열. 그럼 열. 숫자 열이 생각나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자, 보름. 15일 이상 열람. 그거 바꾼다고요. 공고에다가 15일 그러고 열람에다가 7일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법령에서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려놨습니다. 아니요. 허가구역은 5일이 지나야 됩니다.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충격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얼마라고요? 5일 후. 거기 5일 후를 좀 박스 좀 자를까요? 5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5일 빼먹는지 안 틀리고 그냥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5일 후. 5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7일 그럴려나? 아니요. 5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네. 동네 방향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5일이네. 거기가 비슷하니까 5일 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렇죠. 거기 5일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 끝에다가 축소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볼까요? 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법령 워낙 말장난 심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대요. 없어졌다. 투기 발생 안 한다. 그입니다. 인정되거나.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인정되면 여기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 자, 축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우리 문장 쭉 가다가 끝에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그 박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해 시험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허가 구역은 소유권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 말고 뭐도 있다고요? 지상권. 나 먼저 첫 번째 줄에 딱 지상권. 거기 지상권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시험장 갔더니 소유권만 허가 대상이다. 지상권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게 또 지상권 들어가니까 또 전세권 나오면 안 됩니다. 지역권도 나오면 안 되고요. 뭐 하고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까탈스럽게 나올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 요술합니다. 우리 지상권도 유상 무상이 있을 건데요. 거래니까 무상은 아닙니다. 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도 안 들어가. 부담부 증여는 들어가겠지만 상속은 아예 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아버지하고 주고받고 했니? 그럴 겁니다. 상속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취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거래 아니요.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면적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 면적, 면적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면적이 적은 것들은 금액도 적으니까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무슨 오늘은 뭐 공법 시간도 아니고 그냥 맨날 그냥 이상한 소리 하네요. 볼까요? 도시적 안에서는 주상공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공업적 얼마게, 상업적 얼마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허가 면적도 모르니? 그래갖고 심하겠니? 큰일 날 겁니다. 뭐 2년이나 지금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거적은 얼마라고요? 180.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요. 100도 안 받습니다. 150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라고요? 180을 넘어가야 됩니다. 180.1이라도 거기서부터는 허가 받아라 합니다. 180까지는 안 받아. 주거적은.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래요? 200. 20이 더 크네요. 그 다음 공업적은 얼마고? 662고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녹지적은 얼마입니까? 100.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없으면 얼마라고요? 거기는 180에 딱 반토막이네. 얼마입니까? 80이다. 여기 이제 90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90. 그리고 이제 그런 반토막, 절반, 두 배가 이제 바로 저 위에 180이고 입니다. 그리고 녹지적은 90보다 10이 더 큰 애기입니다. 그리고 20이 더 큰 게 바로 아래 상업적이고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면적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럼 도시적 바뀌면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뭐라고요? 용도로 따지세요. 용도로. 자, 임야하고 농지계입니다. 근데 임야가 더 클까요? 농지가 더 클까요? 우리 전국적 산림이 얼마입니까? 70%. 그러니까 임야가 더 큽니다. 다른 교재로 임야가 더 위에 있는데 임야가 1000이고 그다음에 반토막씩 갑시다. 농지 얼마라고요? 500. 그리고 농지 임야가 아닌 것들은 얼마인가요? 반토막씩 250.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9페이지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면적. 면적. 이 면적을 모르면 나중에 허가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거 판단을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99페이지 바로 이제 허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 허가 대상. 하다 돈 된다는 허가 구역인데 허가를 받을 면적. 그러니까 면적이 적으면요. 그거 몇 푼 안 되니까 신고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 면적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 180을 넘어갔을 때 180까지 안 받습니다. 200까지 안 받습니다. 넘어갔을 때 허가 받으라는 거지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함 안 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먼저 도시지역. 정말 오늘 공법 시간도 아니고 맨날 그냥 공법 얘기만 하고 있네. 두 번째 공포의 법. 그 다음 이제 도시적 외. 이렇게 도시적 말고. 그러면 도시적 외이면 도관농자 그랬을 거니까 외이면 관리,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여기서 뭐 지역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 아주 끝내준다는 제일 돈 안 되는 자연환경 보전적계입니다. 이런 것들 환경이 정말 끝내주니까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지역. 이놈 사놓으면은 아주 욕 뒤지겨도 먹습니다. 천년만년 계속 환경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싸다고 물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제 공시지가 올라가면 죽어나버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거적. 그 다음 이제 뭐요? 주거적은 주상공록, 그럽니다. 주거적, 주상공록이고, 그 다음에 지정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주는 주거적이고, 상업적이고, 그 다음에 뭐 공업적이고, 녹지적은 바로 녹지. 이런 식으로 주상공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거적 얼마였나요? 요놈이 90이고, 요놈이 따블이고, 100. 180. 1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할 게 주거적에서 180까지는 안 받고요. 150이고 100이고 안 받습니다. 180을 넘어가야 돼요. 뭐 185 그러면 받겠지만 180.1 그러면 받겠지만 180까지는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은 허가를 안 받는 면적입니다. 요 면적이 넘어갔을 때 포함 안 되고 넘어갔을 때 허가 받아. 그리고 상업적 얼마래요? 20이 더 컸다고 하면 어때? 얼마? 200. 2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초가지 여기도 200까지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200 넘어가면 받아. 그리고 공업적은 뭐라고요?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그거 잘 보시면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660제곱미터. 한번 잘 보시면 좀 연기 올라갑니다. 여기는 초과했을 때. 그리고 녹지는 얼마라고요? 여기가 90이니까 저 10밖에 안 큽니다. 100. 1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받아라. 그리고 지정 없으면 9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받아라. 그 다음 지금 여기 이제 용도로 따지라고 했으나 용도. 여기 이제 지역으로 따졌는데 여기는 용도로 따져라. 먼저 임야. 임야가 더 클 거예요. 농지보다는. 그 다음에 임야 농지가 아닌 나머지 기타 용도는. 요 기타 용도는 뭐라고 합니다. 먼저 임야가 얼마라고요? 500천. 요건 천이었습니다. 임야가 천입니다. 임야가 천. 주하시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에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임야는 1000까지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1000 넘어가면 받아. 농지는 얼마라고? 이제 반토막씩 갑시다.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넘어갔을 때. 그리고 기타는 얼마라고요? 250 반토막. 여기서 1000 기준에서 계속 반토막씩 가야 됩니다. 25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허가 받아라. 게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심하게 나왔을 때는 관리적에 주거적은 180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180 넘어가면 받는다. 아니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리적에 주거적은 200은 받는다. 200은 받는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겁니다. 관리적에 주거적이 200이라고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왜 또 도시적으로 보나요? 관리적이면 도시적 외입니다. 도시적 외. 그리고 관리적에 주거지역 그러면 임야 아니죠? 농지 아니죠? 그럼 뭐래요? 기타. 그럼 200이면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아주 뚜껑 열린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관리지역에 아니면 농림지역에 상업적은 200. 200부터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거기도 상업이면 여길 건데 됩니다. 뭐 220은 받는다? 그럴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 250도 안 받는다. 250 넘어가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헷갈리게 해놓으면 아주 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아래는 그냥 간단하고요. 하여튼 요 면적이 아주 중요해.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예 안 냈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허가 불허가는 언제? 15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도 뭐 선매 협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그때는 아예 허가 난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아까 외국인의 군사문화 환경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거기도 무효고 여기도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얼마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고요? 15일. 15일 여기도 아주 중요하니까 15일. 자, 5번에서는 15일 이내도 한번 꼭 밑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직 심하게 안 내봤지만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허가 내주지도 않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선매 요구도 없고. 그러면 허가 난 걸로 볼까요? 허가가 없는 걸로 볼까요? 허가? 그렇죠? 난 걸로. 그러니까 초상집일까요? 경사집일까요? 경사집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실까요? 여섯 번째 허가 처리 기간 그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도 없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도대체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통지가 없거나 그리고 사겠다는 선매 협의 사실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군구청에서 15일 됐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다음 날입니다. 그 끝난 기간 끝난 날에 뭐 언제 끝난 날에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 그 다음 날 뭐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다음 날에 그럼 16일부터 오게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허가 있는 곳으로 볼까요? 없는 곳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바꿀 겁니다. 문장 엄청나게 길게 써놓고 그냥 오고 있다 그냥 뭘 쓰러질 건데 없는 곳으로 본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곳으로.
있는 것으로. 자, 세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아무 소리가 없다. 허가증 내준다는 소리도 없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사겠다는 소리도 없고, 시장님이 아무 소리가 없다. 입이 무거우셔가지고, 15일째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16일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날 허가 있는 것으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지? 초상집이 아니라 소 잡을 날입니다. 소 잡을 날. 아주 경사 났습니다. 경사 났다. 허가 나왔다. 그 소리입니다. 아, 그 정도만. 그리고 7번 아까 봤네요. 군사문화 환경을 똑같다.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여기도 보내. 네, 2년까지는 하는데 전년은 안 합니다. 2년이나 징역에다가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은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좀 이따가 이제 2년, 그리고 4년, 그리고 5년, 거기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되고, 계획하고도 부합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301페이지가 이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따지라는 겁니다. 그게 또 어디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4번 허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요, 그 처분을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따져야 됩니까? 1월. 자, 1월이 많이 나옵니다. 1월 이내에. 저걸 또 2월 그럴 겁니다. 1월 이내에 시장 권수구청장의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그 1개월 정도만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뭐 저건 거의 4번 적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허가 계약에 관한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 경매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쉬웠고요. 자, 2번에 경매는, 근데 경매는 허가 구역을 지정할까요, 안 할까요? 허가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이거 너무 시간이 급하다는 겁니다. 15일 만에 허가 나오는데, 자, 나중에 매각 결정기를 7일밖에 안 됩니다. 허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 구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아파트 뭐 정비 사업 하거나, 그 다음에 요거 뭐 주관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괜찮다. 뭐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은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거 뭐 낼 건 아닌데, 니은번에 경매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시험 문제가.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경매는 허가 적용 안 한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03페이지에 두 번째 선매. 이 선매 제도는 꼭 줘야 할까요? 나중에 허가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래 못하고 국가가 사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선매는 먼저 우선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매도 매수인 둘이 기다려. 그리고 시장님은 지가 돈 없고 다른 국가기관 청합니다. 먼저 선매 보실까요? 허가구역 신청, 허가 신청 있으면 여기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익하고 이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 개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만들기 아주 좋은 땅이 나왔다. 학교 만들기 좋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선매입니다. 근데 공익사업 그래놓고 나중에 매수청구 그러면 안 됩니다. 선매. 먼저 두 번째 줄에 공익용지 주인을 쉬고요. 그 아래 볼까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고 하든 집을 안 지어. 이렇게 이용을 안 하면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면 선매를 우선해서 매수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도로 만들기 좋은 땅이 나왔다. 니네 거래하지 말고 국가가 살 거야 라고 우선해서 사겠다고 선빵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매 절차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심하게는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박스 잘 만들어놨네요.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토지는 시장님이 사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매도 매수인 꼼짝 못하고 시장님한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매. 그리고 2번, 그 박스 아래쪽 2번 쪽에 볼까요? 그럼 얼마 이내에 바로 토지 수익권자한테 누가 살 거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매자가 지정되면 또 얼마 만에 선매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 1개월, 2개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건 바로 실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시험 문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시장 권수구청장. 자, 두 번째 줄로 왔습니다. 허가 신청 있으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1월. 근데 공법에서 아마 이걸 2개월이라고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1월. 1월 이내, 거의 1개월 이내 꼭 밑줄 내니까 우리 법령에서 얼마나 숫자 좋아합니까? 요거 아주 내려고 바라갈 겁니다. 선멸자를 지정해서. 그럼 저기 토지공사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선멸자 지정해서 알려줄 게 얼마라고요? 1개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고 국가가 이 날짜 꼭 지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와보실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매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공사가 내가 사러 갈 건데 2억으로 살 거요
라고 가격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다 또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완료가, 선매 완료가 1개월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이건 거의 네 번 적어놓고요. 먼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선매자, 토지공사가 선매하겠다고 선매자로 지정받고 나서 얼마 이내에 15일, 15일을 한번 밑줄을 한번 자르시고요. 가격 통보, 여기다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가격 등을 바로 알려주는 요 가격 통보입니다.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권자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 가격 통지. 정말 가격 통지가 얼마다? 15일입니다. 가격을 알려주는 게 얼마다? 15일. 여기다 1개월 그러지 말아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에. 선매를 바른 협의 조건, 여기는 이제 그 허가관청에다가 제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내는 것은 정말 1개월입니다. 중간에 가격을 알려주는 것은 15일이고, 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가격이 무슨 가격일까요? 입니다. 공식 가격, 감정 가격, 아니면 시세,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건데, 여기는 감정 가격.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감정 가격. 거기 감정 가격에다 꼭 묻지 놓으시고, 다시 감정을 해요. 왜냐면, 공리사업용 토지 아주 좋은 땅이니까, 감정 평가사한테 감정 한번 평가해봐라. 그리고 저 두 번째 니은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니까 시장님이 감정 쌓여갖고 감정 가격으로 사올 겁니다. 입니다. 니가 이용 안 하니까 너 딱 기다려. 그런 게 바로 저 선매입니다. 감정 가격 한번 꼭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그림 정말 잘 그려놨죠. 자, 먼저 가격 등을 알려줘라 15일. 그리고 선매자. 누가 살 건지 시장님이 꼭 지가 못 산다는 겁니다.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하는 게 얼마다? 1월. 저 1개월을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내라. 선매를 완전히 끝내라가 얼마라고요? 1월. 그리고 선매 협의에 착수 접어들어라. 요게 얼마다? 15일.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끝낼 것도 1개월. 그리고 선매자를 알려줄 것도 1개월. 중간중간에 알려줄 거 15일.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저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불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은, 우리 시험 문제 어렵게 냈을 때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선매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이제 네가 사라고. 우리 못 사게 한다는 겁니다. 자, 허가를 아예 안 내줍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못 산다고 하면 매수인이 시장님 네가 사라 이럽니다. 매도인 쪽에서 네가 사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볼까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 누가 불허가 처분 받았을까요? 매도인. 팔려고 했더니 못 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사. 시장님 보고 네가 사라고 합니다. 자, 통지를 받은 날 또 얼마래요? 또 1개월입니다. 아까 선매도 1개월. 여기도 1개월. 빨리 얘기해라. 그리고 이재기도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누구요? 여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다 뭐 토지 수용 위원회 아마 그렇게 내본 적 있을 건데 아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누가 허가 안 내줘서? 시장이. 그 또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맨날 바꿉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조심하시게 여기 가격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가격이 무슨 가격일까요? 감정가격. 그럼 큰일 납니다. 가격만 우리 시험 문제 내보겠다고 모의고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2번에 보실까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여기도 시장님 꼭 지는 돈이 없대. 국가 등을 다시 정의해서 바로 공공기관이 바로 매수할자,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매수할자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매수한다, X입니다. 매수자를 정해요. 아까 선매자도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리고 여기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슨 가격이라고요? 공시지가. 지금 세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가면 공시지가. 그럼 이제 엄청 헷갈리죠. 아까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이었고요? 감정 가격. 근데 여기 공시지가는 난리가 납니다. 공시지가는 엄청 가격이 쌉니다. 버리장머리 없이 시장님 보고 네가 사라. 그래서 맞짱 떴다고 알았어. 딱 기다려.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1억인데 공시가격 2천이면 2천에 사간다는 겁니다. 감정가격은 공시가격 말고 저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다시 감정합니다. 감정 잘못하면 막 따지니까 감정가격 제대로 적합니다. 여기는 공시지가밖에 안 되나 봅니다. 저 매수 청구하다가 시장님 보고 버리장머리 없이 네가 사가라 하다가 너 딱 기다려. 아주 그냥 탈탈 털어먹을 거예요. 공시지가입니다. 그 매수 청구는 하지 말라고 아주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아주 말도 뜯어야 됩니다. 아, 그럼 탈탈 틀려갖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가격을 또 적게 낮게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한 10억 써야 되는데 다만 뭘까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대요. 공시지가가 2천인데 1,000만 원 쓰는 바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한다고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 적힌 가격으로 매수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다 털어먹습니다.
정말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매수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아주 도시락 싸갖고 매도인 보고 청구하면 안 된다고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하고요. 자, 먼저 몇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요거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를 보실까요? 의무 이용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안지금은 팔아라. 안지금은 이행강제금 얻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농업인이 농업에 영위를 하겠대요. 농사 짓겠대요. 임업으로 영위를 하겠대요.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간 길지 않습니다. 2년 계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협의는 누가 하나요?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보면 2년 생각나셔야 됩니다. 협의로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수용된 자가 대체. 대체면 A토지, B토지 딱 두 개가 생각납니다. 협의도 둘이 생각나고, 대체도 둘이 생각나고, 2년. 대체토지 취득의 목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니까 아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구역 안에 땅인데 거주용으로 집 하나 짓겠대요. 근데 거기다 5년 쓰라고 합니까? 2년 쓰면 대지계입니다. 2년.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또는 편익시설로 이용하겠대요. 자, 이러면 여기도 2년. 아주 필요한 것들이니까 얼마? 2년. 여기다가 4년. 이렇게 시험 문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익사업 목적으로 여기는 사업. 사업할 때 사자가 생각나시죠? 사업에 이용하거나 사업으로 시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 얼마라고요? 4년입니다. 사업 얘기 나오면 얼마다? 4년이다. 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에 이용하려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사업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4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4년 아닌 것들은 다 얼마라고요? 기타. 5년입니다. 현상 보존용도 5년이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그냥 간단하고요. 자, 허가.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만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의제가 됩니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이행강제금 이용 안 한다. 집 짓는다고 하든지 집을 안 짓네. 농사 짓는다고 하든지 농사 안 짓네. 사업한다든지 사업 안 하네. 그러면 자,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 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입니다. 나 먼저 가로 1번 보시까요. 첫 번째는 이행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농사 지으라고 사업하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얻어맞습니다. 나 먼저 시장군수구청장. 자, 의무 이용기간 저 3개월입니다. 요 3개월 안에 딱 3개월 이내니까 1개월도 될 수가 있고 2개월도 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후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기간 안에 농지법의 적이 6개월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 이내라고요? 3개월 이내 짧게 줍니다.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토지 이용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농사 지어, 존말할 때 집 지어, 사업해.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2년, 4년, 5년에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돈 내라고 할 거예요. 가로 2번 보실까요? 이행강제금.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얼마인가요? 취득 가격. 여기다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0%가 금액이 적으니까요. 자, 10% 금액이 적으니까 큰 금액으로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 가격, 감정 가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한 가격. 취득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10% 안에서. 그럼 한 10년이면 다 환수가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이행강제금 이제 부과 금액인데 여기도 이제 자, 10%, 7%, 5%.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직은 내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박스에서 기업번 보시면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방치. 아예 토지를 아예 이용 안 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0%. 이건 안 깎아줍니다. 방치 해놓을 때 얼마라고요? 10%. 시험장 갔더니 7. 그리고 5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번에서 시장군수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요. 당초 이용 목적대로 근데 그 목적을 변경. 집 짓는다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 그래도 쓰고는 있다는 겁니다. 변경해서 이용할 때는 몇 퍼센트인가요? 5. 그러니까 여기다 10이나 7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5. 이런 박스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 안 내봤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자, 이용을 하지 않는데 임대. 세는 줬다는 겁니다. 직접 이용하게 되면 변경해서 이용하면은 거기는 5%, 여기는 얼마라고요? 임대. 옆집에다가 세라도 줬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세도 안 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방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놈이 이제 제일 큰, 여기는 크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하면 얼마입니까? 7%입니다. 7%. 자, 임대 그러면 계약, 계약도 기억처럼 보입니다. 7%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자, 기타가 꼭 7자처럼 보이잖아요. 몇 퍼센트? 7%. 기타는 7%. 여기다 10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하고 헷갈리죠? 5년하고 헷갈리죠? 여기는 7%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1번 같은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정말 나올 만한 걸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뭐 지가 동향 동 예, 이런 조사는 국장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런 건 정말 안 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308페이지에서 벌칙. 요 벌칙은 1번, 2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온다.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먼저 허가,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 허가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아까 외국인하고 똑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근데 외국인한테는 2년 전형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외국인한테는 욕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면 욕 한 번만 들어갖고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국이니까 공시지가 또 여기다 2년, 2천 이럴 겁니다. 아니요. 공시지가 얼마라고요? 100분의 3. 100분의 30입니다. 2년 이상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30에 해당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하. 30%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이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그래도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처분 명령이나 이행 명령 같은 거 안 따르면 그래도 허가는 먼저 받았으니까 반토막. 얼마래요? 1학년 일반. 이 두 개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가 많지도 않은데 허가 안 받았을 때가 2년. 그리고 허가를 취소, 허가 받은 걸 취소나 그리고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1학년 일반입니다. 또 두 개 갖고 바꾸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아예 안 봐도 될 정도. 아까 면적, 그리고 매수 청구, 선매, 그 다음에 이행, 기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분명히 하나가 나와요. 작년도 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속세기는 했지만 올해는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게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로 28일 때 나왔던 지금까지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고 뭐 어차피 뭐 딱 두 번밖에 안 내봤으니까 작년도 이상한 거 나왔고 이 문제는 정말 괜찮았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진도에서는 310페이지도 꼭 볼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실무 쪽 앞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 요것만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실무는 한 6-7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 나올 게 이제 보긴 볼 건데 오늘 할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자, 먼저 316페이지에 실무 그리고 총칙에서 여기는 아예 나올 게 없습니다. 옆에도 역시 나올 게 없습니다. 실무는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을 실무라고 합니다. 실무가 뭐냐 이렇게 안 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서 근데 중개 실무 과정은 시험 문제 옛날에는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내요. 순서가 맞는 것은 해서 의뢰 접수부터 거래계약 체결이 어떤 순서냐고 이렇게 내본 적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내. 너무 쉬워 그럽니다. 나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뢰 접수. 자, 317페이지에 박스,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의뢰 접수. 그리고 두 번째가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요, 대장 떼보고 가서 볼 거, 지목이 뭔가, 지목대로 쓰고 있나, 등기상 주면서 떼보고 지상권은 있나, 전세권은 있나, 먼저 계획부터 수립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위에다가 2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그리고 조사는 몇 번째라고요? 3번. 근데 바꿔서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사가 먼저고 계획은 나중이고 뭔 소리 안 돼요? 그입니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놓고 나중에 나가야지. 잘못하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그입니다. 지원자 그냥 지쳐갖고 팍 쓰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거 다 조사가 됐죠. 자료 다 파악했죠. 셀링 포인트 파악했죠. 그러면 팔아야지. 네 번째가 판매 활동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금방 보여요. 그리고 가격도 조건, 요거 조건 같은 거 교섭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땅은 금액을 엄청나게 좀 낮게 좀 싸게 2억 그럼 한 1억 5천까지 깎아버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죽어도 안 팔린다고. 그래서 가격 같은 거 좀 조건을 교섭한 다음에 그래야 매수인도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인도는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다. 요건 이행 부분.
물건 주고받고 하겠죠. 이행 부분. 저기 민법에서 물권행위 요겁니다. 여기까지 채권행위까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거. 그러니까 우리 접수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 어떻게 가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지 다른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풀어놨네요. 첫 번째 중개 의뢰 접수. 이제 중개계약.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뒤로 넘겨볼 시간. 뭐 내용도 보지 마시고요. 자, 이러니까 한 문제도 안 내겠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계획. 제목하고 잘 연결되네요. 두 번째가 계획이지 세 번째가 계획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조사. 이제 나가야지. 뭐 자료 파악 같은 거 다 해봤으니까 나가서 보고 와야지. 꼭 임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 활동. I다. AIDA. Attention. 주목을 좀 끌게 하고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사려는 욕망을 일으키고 나중에 계약서 사인시키고 이런 어텐션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우리 법령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너무 쉬워서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거래 계약 체결. 그냥 물건 주고받고 등기해야지. 뭐 여섯 번째는 우리 실무에 안 들어가는 거 완결. 네,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오겠죠. 정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까. 자, 뒤에서 이제 요거까지만 보고 끝내긴 할 건데 여기도 나올 만한 게 아예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몰아서 뒤에 가서 질비하게 시험 문제 나올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이는 안 나오고요. 나 먼저, 자, 중개 실무, 그리고 접수 처리인데 중개들 사물이 수집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나 먼저 중개들 사물을 직접 수집하는 방법. 자, 중개 사물 많이 수집해야 되겠죠. 물건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개 사무소에서 물건 하나도 확보 못하면 아예 계약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방 하나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예 방을 얻는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아예 못할 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면 내 손수 가서 바로 중개 사무를 확보하는 게 바로 직접 수집 방법입니다. 많이 다녀봐야 되고 광고도 직접 내야 되고 그리고 사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누가 내 집 하나 팔아줘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안 낼 정도고요. 아마 올해 개론 등에서 많이 낼 겁니다. 자, 두 번째 간접적인 수집 방법은 제3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이 바로 간접. 아예 안 낼 정도고요. 이제 여기 또 무슨 또 개론 시간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향시장 그리고 상향시장. 자, 먼저 하향시장 가격이 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확보를 해야 될까요? 매수인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매도인을 확보를 할까요?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져라. 자, 이럴 거니까 살 사람이 계속 안 나올 겁니다. 매수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상향시장 보니까 상향시장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막 1억이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되고 그러면 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사람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인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매수인을 확보해야 될까요? 매도인. 이거 거꾸로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향시장에다가 매도인 이러면 안 됩니다. 저 하향시장은 계속 떨어져. 더 떨어지기 기다리는 매수인. 우리 사무소에 매도인은 막 더 떨어지기 전에 팔라고 줄을 섰을 건데 매수인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시장은 매수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상향시장은요. 상향시장은 매도인 확보가 좋다입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수. 그 다음에 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향시장 자, 수 매수인입니다. 하수 너는 내 하수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상도 뭐 상에도 무슨 도덕이다고 상도 그러잖아요. 매도 상향시장은 매도인 이런 거 개론 문제입니다. 근데 안정시장은 가격이 안정됐으니까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고 많이만 확보하면 좋고 그런 시장 거의 없고 그입니다. 안정시장 그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은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좀 나왔대요. 지금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자, 지금 1장, 2장은 실무는 아예 안 내니까요.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자, 두 번째 중개계약의 성질.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정말 매일같이 중개계약은 체결할 겁니다. 뭔 성격이냐. 자,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본 적이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무슨 계약? 낙성. 그랬더니 시험장 갔더니 중개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아닙니다. 낙성계약.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현상금 걸어놓고 그래야 성립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금계약, 전세금계약 이런 것들이 바로 요물계약이지. 우리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성립하는 게 뭐 돈을 걸어야 됩니까? 돈 밝기는 발칙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료식. 자, 요식이 아닙니다. 불료식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불료식. 전속중개계약도 불료식이지 요식 그러면 안 됩니다. 요식은 국가와 개인계입니다. 건축가가 등록신청 이런 게 바로 요식이라는 겁니다. 등기신청. 하여튼 나머지는 다 불료식이다 그입니다. 이걸 자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볼까요? 제목만 보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받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상. 뭐 중개를 무상이다? X. 상인의 보수를 받는데요. 그리고 무슨 계약이다? 쌍무. 편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의무 있어 그입니다. 우리도 신의성실 공정중개 그리고 관리자리나 선관주의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는 당연히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보수 지급 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심하시고요. 원래는 도급유사하다고 했다가 지금 뭐라고요? 위임. 자, 위임에다가는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도급 X. 이거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우리한테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위임은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믿고 맡겼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세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위임을 안 준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이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지 일시적은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혼합계약이다.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류, 중개계약의 종류도 예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네요. 여러 집에다 맡기는 게 무슨 계약이다? 일반. 다수 생각나야 됩니다. 옆집도 가고 또 그 옆집도 가고 막 발이 채이는 게 바로 중개사무소니까 여기는 바로 여러 집에 간다. 중개사무소가 많아요. 미용실이 많아요 하면서 얘기를 해봤을 겁니다. 미용실보다 중개사무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개사무소가 많아요. 한 3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용실은 계속 덧문을 닫을 것 같고 그입니다. 자기 머리 이제 자기가 깎을 것 같고 일단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점. 독점은 아예 안 냅니다. 독점은 미국에서 권장하는 형태. 그리고 법률 규정에도 아예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뭐 디귿자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전속은 앞쪽에서 봤잖아요. 한 집에다 맡겨준다. 전속. 의무. 공개 의무 아니면 또 명의 사실 거래 사실을 알려줄 의무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속이 많이 유리하다. 특정한 집에다 맡겨준다. 그리고 공동중개계약 옆집하고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신속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공동중개계약입니다. 공동중개계약. 그리고 순가중개계약은 통장에다 얼마만 넣어라. 요즘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계약해서 중개보수는 받아라. 이런 게 바로 순가중개계약. 자, 순가중개계약도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 위법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서면하의 뭐 유형. 자, 그리고 유형하의 기능인데 이것도 예전에 잠시 냈었고요. 자, 서면하게 되면 자주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주 옆에다가 타주 X. 국가가 꼭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장이 뭐가 되고요? 서면하게 되면 정비되고 근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이 정말 서식에는 있고요.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제목만 보고요. 지금은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분쟁도 뭐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투기도 예방할 수가 있고 자, 금액을 아예 딱 거래계약서에다 써놓으니까 중개계약서에다 써놓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속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도 예방 그리고 거래계약서 쓰면은 중개계약서 쓰면은 확실해지니까 분쟁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서식이 있으니까 자꾸 서식에다 안 쓰면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3절에는 뭐 다른 교재도 아예 뭐 이런 거 아예 써놓지도 아예 않을 정도인데 그냥 작성 방법 간단하게 이거 아예 시험 문제감은 아니고요.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329페이지도 중개 의뢰 계약서 이건 이 정도는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중개 계약서 이거 한번 봤었고요. 중개 계약서 이 소식은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권리 의무상 그다음 오른쪽에 희망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 했을 때 위에는 매도인 왔을 때 쓰는 게 바로 이전용 그리고 아래쪽에는 매수인 왔을 때는 뭐요? 추등용계입니다. 뭐 서식 갖고 거의 내보진 않습니다. 근데 추등용에는 희망,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뭐 희망, 뭘 저렇게 바라고 온데 정말 바라고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수인은 바라고 오니까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자, 위에 매도인은 바로, 자, 여기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개사물의 표시라든지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 이용장, 거래유지, 물건 가지고 오니까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희망이 안 보이고 중개 부탁한 가격, 그리고 대출, 은행유자, 은행용자 같은 것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전용, 이런 것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서식 갖고 요즘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도 되는 계약서, 오른쪽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332페이지인데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안 쓰게 되면 업무정지 당한다. 거기 세명할 때 결전 봤었습니다. 근데 뭐 쓰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른쪽에 이제 333페이지에 첫 번째 을, 우리 이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을에 뭐 공개해라. 그다음 거래 사실 알려줘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공개 내용 통지해라.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갑. 갑은 옆집까지 말아라.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계약하지 말아라. 그럼 위약금 100%. 그리고 소개한 상대방. 그리고 이제 스스로면 여기는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2번의 권리의무사항. 갑의 중개 그런 쪽입니다. 요 정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하고입니다. 권리의무만 차이가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는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전속중개에서는 저 아래쪽에 오른쪽에 볼까 끝에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그것도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서명 또는 날인인지 서명 미시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서명 미시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서명 또는 제일 아래에 개업공인주사 거기 서명 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제일 오른쪽에 끝에 여기는 서명 미시 아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에는 아예 똑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334. 자, 거기 보시면 정말 똑같이 출력용에서는 희망. 계속 희망이 나옵니다. 물건도 희망. 그리고 지역도 희망. 가격까지도 희망.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 놓고요. 하여튼 신문 쪽에서는 다음 주에 한 다섯, 여섯 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뭐 주택임대차 하나, 상가 건물 하나, 경매 하나, 매수 신청 대리 하나,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 하나. 그럼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어렵긴 했을 겁니다. 막 1학년에, 3학년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두 개. 외국인 하나.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거기도 정말 네 개 정도 나오니까 오늘도 꽤나. 뭐 이거 1학년도 뭐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쌓여서 쌓여서 이제 40개 정도. 아마 이번 주까지는 한 30, 한 두세 개. 요 정도까지 다 해놓은 거니까 거의 대부분 끝날 정도니까 다음 주만 마지막으로 한 주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뒷부분 같이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